얼마 전 새로 문을 연 식당의 관리자로 일하던 정용 씨. 주말 밤낮 없이 열정을 다해 일했던 일터가 지옥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예. 사장님, 당신은 대장도 못 내. 월요일에 10분 이입해서 차장 사표 쓰십시오. 네가 사표 안 내버려 그만 안 될 판이에요. 삽설. 아유, 저 설마 신발이에요? 아유. 폭력을 행사하며 집요하게 사표를 요구한 여성은 이 씨의 직장 상사인 축협조합장 김주영 씨. 그녀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잘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을 켜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용 씨는 술에 취한 조합장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 불을 켜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폭언을 하시면서 아이 씨, 네가 불 안 켜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언성을 높이시더니 신발을 벗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렸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말리던 직원에게까지 위력을 행사합니다. 아이고야. 일터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런 욕을 하시면서 저를 밀치고 폭행을 했죠. 네,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를 오른쪽을 폭행을 했죠. 버직원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자체가 더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업무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영업이 끝난 식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조합장의 갑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녹음하십시오. 세분만에 네가 사진을 안 찍으면 나 12명 이상인 교통도 출동시킬 거야. 오히려 조합장이 직원들한테 녹음하라고 시키네요. 이건 또 뭡니까? 하나, 둘, 셋! 아, 왜 신발도 신발? 아이고, 아이고 참. 오히려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았지? 네가 얼마나 잘못을 작성한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가만 안 둬. 내가 어떻게? 직원들은 조합장이 술에서 깨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폭행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사실 아무 연락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갔겠지. 네,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한 조합장. 폭력을 당한 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정용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자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왔습니다. 혼자 오셔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병원에서 밑에 기다리는 본인의 셀카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네? 이재명이도 다시 가는데 나도 다시 가고 있겠다. 겁박 아닌 겁박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만나자 자신의 누명을 벗고 싶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요?